배우 정혜리가 MBN의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선우은숙의 빈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선우은숙이 지난 5년 동안 고정 출연하던 동치미에서 하차한 후 프로그램은 안방 마님 자리를 비워둔 상태로 녹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선우은숙을 대신할 배우로 정혜리를 선택하고 그녀의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정혜리는 이미 2회 분량의 녹화를 마쳤으며 제작진과 향후 출연 기간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치미 제작진이 여러 배우들 중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 경험이 없는 정혜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정혜리의 최근 활동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작진이 그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와 정혜리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우은숙은 이영하와 이혼한 후 최근 유영재와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그녀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 정혜리는 선우은숙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겪은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혜리는 2019년 겨울 아직 어두운 새벽 6시경에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갈비뼈 5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충북 괴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발생했으며 정혜리가 타고 있던 차량에는 코디네이터와 매니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회복하려면 최소 2주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갈비뼈 골절이 다른 뼈와는 달리 붕대나 깁스로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뼈가 자연스럽게 붙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 편의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정혜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을 나와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성취하는 몸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프로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당시 삽관을 제외하고는 마취 주사를 맞은 후 촬영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그 시기를 돌이켜보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도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난소암으로 이미 투병 중이었습니다. 정혜리는 항암 치료를 받기 전 머리카락이 빠질 것을 대비해 미리 삭발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항암 치료로 인해 빠진다면 마음이 더 아플까 봐 미리 머리를 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평소 육류를 즐기지 않던 그녀는 매일 많은 양의 고기를 억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의 고기만 먹어야 하고 생선이나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끓이거나 삶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정혜리는 비계 없는 퍽퍽한 살코기를 한 끼에 100g에서 200g 정도 섭취해야 했고 속이 불편하더라도 치료를 위해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심적 고통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배우 정혜리는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를 떠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혜리의 배우자는 부산 뉴욕제과의 막내 아들인 박정주였으며 그의 가문은 부산에서 재벌로 통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결혼 후 정혜리는 남편 박정주와 함께 결혼 3일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별거와 갈등 소문에 휩싸였고 결국 1988년에 정혜리가 혼자 귀국해 배우로 복고하자 그녀가 실제로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문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혜리는 결혼 20년째인 2005년에 이혼하게 되었지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남편과의 별거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변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혜리는 2011년에 카페 사업가 지승용과 재혼하게 됩니다. 정혜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사람은 목회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혜리는 남편이 자상하고 박식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혜리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남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지인에게 지점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지인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갑자기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며 돈을 빌린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변제 기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태도를 바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남편뿐만 아니라 정혜리도 함께 고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혜리에게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혜리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빌려줬지만 이혼할 때는 위자료는커녕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혜리는 지난 10년간 매달 1000만 원씩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왔기 때문에 배우 활동을 꾸준히 했음에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기부와 봉사활동에 헌신해온 그녀는 1989년 드라마 촬영을 위해 노량진 성원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살까지 아이들이 100명 넘게 있었고 촬영이 끝난 후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마음에 남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그 아이들에게 눈길이 갔을 때 그들은 해맑게 웃는 순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구석에 앉아 지치고 아픈 아이들에게 눈길을 주게 되었고 이리 와, 왜 혼자 있어? 라고 부르는 대신 먼저 다가가 그들의 코를 닦아주고 무릎에 앉히며 우리 함께 놀자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배우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녀는 봉사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뿐만 아니라 해외 빈곤 국가에서도 열정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며 평소에는 안방극장과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녀는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MBN 동치미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은 정혜리는 예능 프로그램에 거의 출연한 적이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치미는 출연자들이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시청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이런 의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동치미는 MBN 개국 초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2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에피소드와 화제를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려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주 시청층인 중년 여성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연예인이어야 합니다. 출연자들의 인생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듣는 사람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혜리는 겉모습만 보면 고생을 별로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형 교통사고와 암투병, 두 번의 결혼과 이혼 등 매우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인도 털어놓을 이야기가 많고 출연자들의 이야기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인지도, 성별, 나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동치미 제작진이 원하던 바에 딱 맞는 출연자였던 것입니다. 선우은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하차하게 되면서 제작진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 정혜리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고 대중적으로도 선우은숙보다 훨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혜리가 선택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으며 그녀의 인생을 살펴보면 제작진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출연을 결정한 정혜리가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길 바라며 그녀의 힘겨웠던 삶이 이제는 꽃길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배우 정혜리에게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